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약 10분 전 끝났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또는 삼성동 자택 두 곳 중 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회부 배림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조금 전에 영장 심사가 종료됐는데요. 이렇게 9시간 동안 법정에서 대면 심사를 하는 게 흔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네. 사실 통상의 사건에선 오전 10시 30분에 심문을 시작하면 정오를 전후해서 끝납니다. 네. 길어져도 오후 2시를 넘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 전 대통령 심문은 휴정을 두 차례나 했는데요. 이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아주 치열하게 무죄를 주장했고 네. 이에 맞서 검찰도 구속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심문이 길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심문이 종료됐고 아직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마지막 절차를 거치고 밖으로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청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일단 대기를 하는 거죠. 결과가 네, 나올 때까지. 네. 그럼 이제 발부냐 기각이냐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운명도 뒤바뀌게 되는 건데 네. 먼저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바로 수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결과가 나오면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게 됩니다. 구치소에 도착하면 감염병 방지 등을 위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샤워를 하고 난 뒤에 수인 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게 되는데요. 구치소에서는 1,440원짜리 식사를 한 뒤 화장실 세면대에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해야 합니다. 구치소에서는 뾰족한 물건도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머리핀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린 머리는 안 되겠네요. 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른 아침 전문가를 불러서 머리 손질을 해왔는데요. 생활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뭐 전직 대통령이 수감이 되면 구치소에서 따로 예우를 받습니까? 네, 일단 법무부 관계자는요. 법과 원칙,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점도 고려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특혜가 없을 거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오늘 청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독방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서울구치소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여러 명이 사용하는 혼거실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영장이 기각이 되면 이제 자택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메시지를 밝히게 될까요? 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오늘 밤이 가장 긴 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은 어제 박 전 대통령이 고뇌에 마음이 기울어진 하루를 경황 없이 보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것 같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만난 그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은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어했다. 곧 무너져 내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내내 초조하고 긴장된 상태일 텐데요. 만약에 내일 새벽 영장이 기각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경호 차량을 타고 삼성동 자택으로 향하게 됩니다. 삼성동에는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택으로 들어가기 전에 메시지를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온 만큼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 40년 동안 가까이 지내온 최측근이면서 또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촉발한 최순실 씨와 언제쯤 어떻게 마주치게 될까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네. 이 수감되게 되는 서울구치소에는 최순실 씨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이 수감돼 있습니다. 통상 공범 혐의인 경우에는 같은 구치소에 수감하지 않습니다. 말을 맞추거나 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다른 구치소로 이감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범들이 마주치지 않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결정은 이 법원에서 합니다. 아마도 검찰의 결정을 요구를 받아들여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입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렇게 영장 심사가 끝나면 곧바로 나오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따로 전직 대통령인 만큼 얘기를 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따로 있는 건가요? 영장 심사가 끝나면 이 변호인과 함께 이 지정된 장소, 유치 장소라고 하는데요. 네. 그것으로 이동해서 검찰 관계자들의 보호하에 그 영장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이 법원과 검찰 사이의 모습인데요. 저 도로를 통해서 서쪽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로 걸어가진 않겠죠. 앞에 차량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네. 굉장히 분주한 모습을 보니까 곧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청사 밖에서는 경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걸어가진 않고요. 경호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 7시간 반 동안 영장 심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만큼 무죄를 열심히 다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보다 더 2시간가량 긴 9시간 가까이 이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법정 안에서는 그 자신이 받은 돈이 한 1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 성립되지 않고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이 설립을 위해서 거둔 출연금은 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는데 그동안 박 대통령이 혼자 홀로 변호를 계속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인 두 명과 함께 들어갔는데요. 유영아 변호사 그리고 최명성 변호사죠. 이 검찰은 먼저 이 영장신문에서 구속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 범죄 사실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 변호인 측이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접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중간중간 재판장도 궁금한 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영장신문은 마지막 최후 진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약 7시 11분에 영장심사가 끝났고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내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이는 이 결과를 지정된 장소에서 기다리게 될 겁니다. 참 긴 밤이 될 텐데 아직까지 법원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생중계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혜림 법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